시도 때도 없이 저래?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스토커예요, 스토커. 지구 끝까지 쫓아다닐 것 같아, 쫓아다니는 거 보면. 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토커가 있다는 철원의 작은 마을. 주민들의 목격담을 따라 도착한 곳에는 웬 두루미 두 마리가 있습니다. 스토커의 정체는 바로 암컷 제두루미를 쫓는 수컷 제두루미였습니다. 왜 저래? 가지마, 가지마. 암컷의 뒤를 졸졸졸 끝까지 쫓는 수컷 제두루미. 몰래 숨죽여 다가오는 그를 보자마자 암컷 두루미 활짝 놀라더니 이내 자리를 피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걸까요? 선생님. 예. 아니 근데 제가 지난 지켜봤는데 네. 계속 한 마리가 한 마리를 계속 쫓아가고 막 뭔가 괴롭히는 것 같은데 왜 저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쟤네들은 부부고요. 서로 이렇게 그 돌봐주는 친구들이에요. 철원이 사랑입니다. 스토커가 아니라 남편이었네요. 제두루미 부부 철원이와 아내 사랑입니다. 두 부부가 지내는 곳은 철원의 한 조류 쉼터. 이른 아침이면 새들을 위해 옥수수, 미꾸라지 등 진수 성찬을 대접해주는데요. 먹이로 다가가는 사랑이. 사랑이가 맛있게 먹는 동안 왜인지 철원이는 꼼짝도 하지 않는데요. 사랑이가 다 먹고 자리를 비킬 때가 되어서야 먹기 시작합니다. 아내 먼저 생각하는 철원이. 애처가가 따로 없죠? 절 보는 것 같네요. 어? 전 줄 알았는데? 식사 후에는 사랑이 앞에서 재롱도 부리는데요. 이게 일명 학춤이라고 불리는 구애 춤입니다. 우우우우우우우 이때 쉼터로 날아들어온 흰뺨 검둥 오리떼. 영역을 침범한 오리떼로부터 사랑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쫓습니다. 오리들도 백기를 들고 쉼터를 이렇게 떠나갑니다. 철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부죠. 쟤네들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눈물 날 거예요. 무리지어 생활하는 겨울철새 제두루미. 부부는 왜 단 둘이서만 쉼터에서 지내는 걸까요? 사랑이 그 민통선 철책에 이제 걸려서 날개가 세 군데가 부러져서 들어왔던 게죠. 2005년 한 군인에 의해 발견된 사랑이는 당시 날개뼈가 심하게 골절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수술과 회복 기간을 거쳤지만 사랑이의 오른쪽 날개는 반쪽만 남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같은 아픔을 지닌 철원이가 구조됐다는데요. 철원이도 그 다쳐갖고 구조돼서 여기 들어와서 치료받고 보호받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처럼. 부리와 다리에 심각한 동상을 입은 채로 발견된 철원이. 부리는 회복됐지만 발가락 반 이상을 잃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비슷한 상처를 지닌 채 만나게 된 두 제두루미. 운명처럼 이끌려 지난해 겨울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는데요. 짝을 만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철새인 제두루미는 3, 4월이면 다시 북상하는데요. 철원이가 떠날 때 날지 못하는 사랑이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내의 비상을 간절히 바라는 듯 하늘을 빙빙 돌면서 애타게 울부짖은 철원이. 하지만 사랑이는 반쪽짜리 날개로 끝내 날 수 없었죠. 철원이는 다른 제두루미 무리가 떠나고 한참이 지난 올해 6월 그렇게 사랑이와 이별했습니다. 북한을 지나 중국을 거쳐 러시아까지 약 1,000km를 날아갔던 철원이가 사랑이를 잊지 않고 5달 뒤인 11월에 다시 쉼터로 돌아온 건데요. 자, 당시 부부의 재회 영상. 그리운 마음을 담은 몸짓으로 애틋함을 표현합니다. 서로를 잊지 못한 제두루미 부부. 둘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는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었는데요. 너무 좋아하는데. 먼 곳에서 몸도 또 성치 않은 새들이 그걸 잊지 않고 다시 와서 만났다는 게 참 축복.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 이뻐요, 사랑하는 모습이. 부부는 헤어지기 전 올해 4월 사랑의 결실로 알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번갈아가며 알을 품었지만 끝내 부화하진 못했습니다. 이 아픔을 딛고 이번엔 꼭 이뤘으면 하는 소망이 있죠? 두 부부가 내년에 또 산란을 해서 또 이쁜 아기를 또 부활해서 또 잘 길러주고 그랬던 모습을 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닮은 예쁜 새끼를 낳고 백년 해로하길 바라봅니다.